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내년부터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납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식재료 납품 사례가 잇따라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이 성한데 없이 고라있는 배와 흠집과 멍투성이인 불량감자, 갈변이 심하고 냄새가 나는 고기와 깨지고 심하게 썩은 참외, 마늘과 생강은 껍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상자에 춘천 지역 농산물이라 적힌 포도는 속포장지가 가편군으로 돼 있어 원산지도 불분명합니다. 모두 올해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범학교로 납품한 부적합 식자재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시범 급식을 거쳐 내년부터는 무상 급식 지원 대상인 68개 학교에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납품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학교 교장과 영양 교사들은 식재료 불량에 불만을 쏟아냈고, 그 모든 것을 반품했을 때 과연 그 조리사님들이 조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정정 시간에 재납품이 가능할까? 또 급식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산물 업체에서 바로 말을 대하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춘천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하신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하시길. 교육청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지역 내 학교 대부분의 급식 식재료가 이곳 센터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춘천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급식비 지원 대신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결책을 찾고 또 직원을 더 배치를 하고 해서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 믿어달라는 거듭된 답변에도 학교 현장에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급식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